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강 장관님을 우선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길게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1932년생이시고, 평양 고보를 졸업하시고, 6.25 사변 중에 월남하셔가지고, 군에 들어가셔가지고, 최종적으로는 군 경력이 해병대 장교십니다. 전략 부분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외고대학을 나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 공직을 맡으신 것은 1962년 당시에 정보부가 창설된 이후에 대북 업무를 개척하셨습니다. 최초의 북한 국장입니다. 정보부에 북한국이 생기고, 그리고 그 북한 국장으로 계실 동안에 말하자면 대북 전략이라든지 북한 분석이라든지 하는 그 일의 터를 잡으신 분이고, 특히 이 북한을 연구하는 분들이 반드시 봐야 될 책, 남북한 경제력 비교입니까? 네, 남북한 경제력 비교라는 10권이 넘는 분석 보고서를 정보부에서 당시에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기념비적인 작업입니다. 북한의 실체를 알기 위한 아주 실증적 연구를, 저도 그 책을 참고로 하면서 1970년대, 80년대 북한을 좀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부에서 한 여러 가지 대북 사업 또는 대북 협상 뭐 이런 데다 관여를 하셨고, 그 다음에 또 정보부를 나오신 다음에는 극동문제연구소를 만들어서 그 연구사업도 하시고, 1998년 김대중 정부가 출범했을 때첫 통일부 장관을 하셨습니다. 물러나신 다음에도 항상 이 학구적인 활동, 그 다음에 언론 활동, 그 다음에 이 한국과 일본 사이 이 국제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 북한 문제를 정확하게 보실 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보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강인덕 장관님은 북한 문제를 어떤 측면에서 다루더라도 다 말씀하실 수 있는, 남북 관계로만 보는 게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 또 세계적 전략에서 또 군사적 전략뿐만 아니라 이념적 전략, 특히 북한의 애청자가 많은 분입니다. 1980년대에 KBS를 통해서 대북 방송인데, 그 대북 방송은 북한에서 듣는 사람은 주로 북한 노동당 간부들입니다. 노동당 간부들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이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념적 틀을 깨는, 주체 사상을 깨는 그런 일을 계속 지금까지도 해 오시고 있습니다. 마침 오늘 뵀더니 최근 일본에서 나온 책을 저한테 하나 주셨는데, 제목이 조선반도 지정학 크라이시스란 책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그 한국 대사, 주한 대사를 지냈던 분, 오그라 대사. 오그라 가츠오죠. 예. 오그라 가츠오 대사하고 같이, 두 분이 같이 편집하고 여러 전문가들, 국제적 전문가들이 다 참여해서 만든 조선반도 지정학 크라이시스, 일본 경제연구센터, 일본 경제, 이게 일본 경제신문에서 만든 이런 책을 마침 출간된 지 얼마 되지 않는 아주 따끈따끈한 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대충 설명을 이 정도로 드리고, 우선 가장 최근 일부터 그 문재인 트럼프 대통령 정상회담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 과거에도 대체로 미국이 정권 교체 직후에 그 대통령을 초청한 적 있죠. 대표적인 것이 전두환 대통령을 레이건 대통령을 그렇죠. 초청했을 예. 때 대표적인 건데,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정권에 대해서 신뢰성을 이제 부여하면서 한미 관계에 대한 조정 업무 이것을 대체로 큰 범위에서 논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대한 한미 동맹 관계, 군사 문제 이런 데 지지를 선명하는
해설 그런 그 과정이 이번에 있었지 않았나, 예. 그 생각되고, 특히 처음 대화는 만드는 거니까, 예.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 생각해요. 특별히 딱 기억나시는 거 없습니까? 정상회담 발표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문재인 정부의 남북 관계에 대한 인식이 민족적인 관점에서 본다는 것이 특징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지금 핵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지만은, 남북 관계를 개선하겠다고 하니까, 한번 해보라. 네. 예. 그런 얘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 조인트 스테이트먼트. 네. 그, 거의 대통령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상당 시간 지나서 나왔습니다. 네, 7시간이나 지났다. 그래서 그 서로 문구 조정해서 좀 난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보면은, 아,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내용이구나 하는 게 몇 개가 있더라고요. 첫째가, 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서둘러서 한다. 두 번째는, 미국과 한국은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남북 대화를 미국이 지지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것은 아마 그동안에 선거 공약에서도 이미 나와 있었던 얘기들이고, 예. 특히 전시 작전권 문제는 이번 문재인 정부 때 와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 전에 노무현 정부 때 이 얘기가 나왔던 것인가, 예. 부시 정부 때. 예. 특히 저 글로벌 시대 미국의 경우는 가능하면 한 곳 이렇게 얽매어는 주둔이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전략을 펼 때 언제나 그 융통성 있게 신축성 움직일 수 있는 예, 예. 그런 그 체제를 만드는 거니까 미국이 반대할 리가 없지요. 예. 문제는 이제 전시 작전권을 우리가 가져옴으로써 한미 연합사가 어떻게 앞으로 변경될 것인가, 예. 작전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 북쪽과 전쟁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규모의 우리에 대한 지원을 할 것인가, 직접 연합사가 있고 전시작전권을 가졌을 때 명령 계통, 전시작전권이 미국에 그대로 있다면은 아마 미국의 워싱턴에서부터 직접 오겠지만은 연합사가 해체되고 전시작전권을 우리한테 남긴다고 하면은 지휘권이 나는 태평양 사령부 산하로 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한 단계가 늦어지니까, 달라지니까. 이런 문제가 있죠. 미국의 입장에서는 글로벌 시대에 미군을 운영해야 되니까 그때는 이제 융통성 있게 주둔 한국군을 뺄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그런 그 융통성을 가지게 되겠죠. 그 한미연합사는 어떻게 보면은 그 한국과 미국 대통령이 각 50-50% 지분을 가지고 그 전쟁 지도를 하고 다만 현장에서의 전쟁 지휘는 미군 장성이 맡게 되어 있는 연합사 사령관이 한다. 이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건 주권 문제가 아닌데 이 노무현 정부가 이걸 마치 주권 문제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가져오면 이게 마치 자주적 군대가 되는 것처럼 군사자주권이 네, 이거 잘못 인식을 시켜가지고 말하자면 이념적 문제로 출발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는 어느 지역에 매여가지고 원하지 않는 전쟁에 휘말려드는 것보다는 일종의 프리핸드를 갖고 그렇죠. 싶어 하니까 전략적 개념이 또 그런 식으로 바뀌고 기동타격대라든지 이래가지고 수시로 지금 또 병력이 안정돼 있으니까 수시로 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원하던 차에 잘 된 건데 이게 과연 국가적 우리 한국의 안보라든지 국익 차원에서 잘 된 거냐 하는 데 대해서는 매우 저는 의문을 갖고 있고요. 이게 가장 우리한테 유리한 제도를 우리 손으로 해체함으로써 미국의 국익에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한국의 국익에는 굉장히 어렵고 더구나 핵미사일 실전 배치, 북한의 핵미사일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한국 방어를 강제화하는 연합사라는 제도를 없애버린 그렇죠. 그러지? 제도를 없애버리는 게 과연 이 타이밍이 맞느냐 하는 데 대한 많은 우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나는 그 전술 핵 문제를 어떻게
핵 우산하지만은 미국이 만약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과거처럼 핵 우산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증할 것인가, 예, 이 문제도 이제 큰 문제인데, 그렇죠. 예. 예, 연합사가 있을 경우에는 우산 문제가 그래도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죠. 예, 없을 때는 이게 올 건지 안 올 것인지 어느 범위에서 쓸 것인지 이것도 지금 애매하게 짝이 없게 되죠. 아, 이번 저 조인트 스테이트먼트 그 익스텐디드 디터런스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왔어요. 익스텐디드 디터런스를 천명을 한 다음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분명히 컨벤셔널, 그러니까 재래식 군사력과 핵 전력을 포함한 전력으로 북한에 대응한다는 명시가 돼 있어요. 거기에 뉴클리어라 들어 있는데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이 익스텐디드 디터런스에 대한 전략 회의 기구를 만들어서 정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핵 우산을 어떤 식으로 쓸 거냐 하는 이제부터 협의가 되겠죠. 예, 예. 그래서 난 그게 연합사가 해체될 때를 예상해서 이 기구를 만드는 게 아니냐는 그렇죠.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 문제죠. 예. 일본의 경우는 연합사가 없어도 핵 문제에 대해서는 뭐 우회성이나 이거 없이 금방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게 보증이 돼 있는데 일본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 예. 우리 한국에도 그런 것이 돼야 될 텐데 협의해서 잘 되면 좋겠죠. 그런데 특히 한반도 문제는 그 지정학적으로 중국이나 러시아의 관계가 아주 밀접하게 되니까 미국의 동북아 전략의 일환으로 수시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어떻게 못을 박아야 될 텐데. 그렇죠. 우리로서는 못을 박는 게 좋은데 미국은 그렇게 매이기 싫어하니까. 그렇죠. 못을 어떻게 박을 것인가. 이것이 가장 예. 이제부터 협의체가 생긴다면은 예. 상당히 깊이 논의되어야 되겠죠. 우리는 연합사 해체라고 우리 보수 진영에서는 전시 작전권 전환 또는 환수가 아니라 이것은 기본적으로 연합사 해체다. 연합사 해체를 하면은 핵 우산을 집행할 수 있는 기구가 사실상 사라지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가지고 계속 반대를 해봤고 이명박 정부 때 들어와서 한 차례 연기가 되었다가 박근혜 정부 때 들어와 가지고 조건을 우선 연합사 해체의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사실상 무기하는 걸로 됐습니다. 그게 갑자기 이번 회담에서 서둘러서 양국이 전시작전권 전환을 준비한다 이렇게 됐으므로 이게 앞으로 나는 이제부터 또 하나의 문제가 뭔가 하니 자주 국방력을 강화시킨다고 할 때 어떤 북쪽의 핵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미사일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어떤 무기를 우리가 가져올 것인가? 사드 말고 패트리어트3라든가 예. 이런 새로운 장비를 얼마나 들여올 것인가? 이런 또 하나의 문제가 지금 그렇죠. 예. 지금부터 한 30~40년 전이군요.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께서 저희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는가 하니 미군이 한국에 있을 동안 그때 일개사단 철수한 직후예요. 예. 2사단 만남을 때인데 75년 정도 될 때인데 그때 저희들 보고 일개 미국 사단이 있을 때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군사적인 그 이익이라고 할까 안전 보장에 필요한 장비를 공급받을 수 있느냐 액수로 치면 얼마나 될까 이런 말씀이 계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검토를 해봤더니 그때 그 태평사령부에 있는 함정이 들어온다든가 이거 예, 다 예. 합하니까 그때 또 오늘로 예. 일개 사단 있을 때 우리에게 지원받는 것이 250억 달러가 250억 달러였습니까? 엄청나게 되더라고요. 70년대 초반인데 그렇죠. 예, 예. 75년대니까 네네. 월남전 끝난 직후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주한미군의 우리 한국 방어에 대한 그 지원이라는 건 대단하구나 하는 건 느꼈는데 따라서 이제 우리가 군사주권 우리가 가져온다고 하면은 자주국방 강화시켜야 될 텐데 이제부터 우리가 가져와야 될 무기는 옛날의 통상적인 무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최첨단 무기이기 때문에 예. 엄청나게 비쌀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예. 뭐 F-35라든가 말이죠. 예.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조달할 수 있을까. 그걸 우리에게 지금 사드 같은 건 미국은 자기들이 가져오는 거지만 그렇죠. 이제 우리가 사와야 될 텐데 예. 이게 얼마나 이제 돈이 들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우리 되겠죠. 장관님 말씀을 딱 반영하는 그 문장이 그 들어 있습니다. 제가 그 밑줄 치면서 읽어봤는데, 그러니까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양국 간의 노력을 강화한다 해놓고는 지금 딱 말씀하신 대로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한국의 대비 태세를 강화해야 되는데 그 중에 킬체인을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KMD 한국형 방어망 건설을 한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얼라이언스 시스템을 도입한다. 그러니까 동맹국의 무기 체제를 도입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미국 무기 체제를 그렇죠. 도입한다는 거지. 뭐 23일에는 옷을 딱 봐가지고 다 그지. 그러니까 연합사 해체, 전시작전권 전환에 따른 이 미국은 경제적 이득도 좀 보겠다. MD 계획에 우리 보고 들어오라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겠죠. 굉장한 무기 도입의 그걸 또 도입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기초 저 인프라를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연합 훈련을 하잖아요. 합동 한미일 3개국 합동 훈련을 하는데 해군의 경우를 보면은 이지사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통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게 다 훈련 과정에 다 훈련 과정에 다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무기 체계가 유사해야만 그게 가능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전상 미국으로부터의 무기 도입을 이게 불가피하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아주 그런데 이게 왜 그러면은 전작권 전환이라는 어느 방면에서도 그런 요구사항이 없었고 우리 군에서 굉장히 반대한 이게 정책화 되었느냐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한 뒤에 2008년 10월에 솔직하게 털어놓은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북한은 미군이 전시작전권을 행사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북한과 대화하고 동북아시아에서 다자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데는 미군이 전시작전권을 갖고 있는 것은 방해가 된다 해서 없애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요. 나는 그 얼마 전에 선거 이번 선거 전에 일본 중앙공론 6호로에 예. 김기정 그 연세대학 교수죠. 예. 그 뭡니까 이 국가안보실의 2차장도 했다고 고만든 분이죠. 아, 이 김기정 교수하고 일본의 고베 대학의 그 김우라 칸이라는 한국 가는 그 교수하고 인터뷰한 것이 나와 있어요. 그게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보수파의 경우는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을 보고 있다. 국가를. 근데 진보파의 경우는 국가가 아니라 민족을 중심으로 북한을 보고 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북쪽 동포뿐만 아니라 북쪽 당국, 정권도 이 민족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민족 국가 형성 문제가 나오니까 1648년이니까 필라델비아 국회의에서 민족 국가론이 나오는데 웨스트팔리아 예, 1648년이죠. 웨스트팔리아 예, 예. 30년 전쟁을 끝내 그렇죠. 예. 근데 그때 그를 논리에 입각해 보면은 우리나라는 통일 국가가 안 됐다. 민족 국가가 아직 형성이 안 됐다. 이런 관점인 것 같아요. 그 김기정 교수의 표현을 보니까 내가 이거 원문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되니까 통일돼야만 민족 국가가 된다. 그러니까 북쪽의 당국도 북쪽의 동포도 우리 민족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적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애매하게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왜 대통령의 입장에서 북한을 어떻게 보느냐는 그 질문들은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선거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적이냐 아니냐 뭐 이런 좀 통일의 대상이라고 생각한다면 적으로 봐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그 생각 같은데 그걸 그렇게 민족 중심의 관점에서 본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는 그 교수의 그 위험한 생각이 거기서 끝났으면 좋겠고 이게 제발. 지금 정책 담당하는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 와가지고 북한 정권을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사람하고 손잡아가지고 민족 통일 국가를 완성한다는 게 이게 도대체 현실과 전혀 맞지 않고 환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북한 동포 풀림 우리 민족이죠. 그렇죠. 근데 이걸 완전 지배하고 있는 집단이 김정은 집단인데 이게 민족 핵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민족적인 정권이란 말 따져보면은 그렇죠. 이 반민족적인 정권과
어떤 식으로 통일 문제를 논할 거냐, 이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대단히 그래서 모순되는, 이중성이 뛸 때는 어떻게 보면은 핵은 핵이고 민족 문제는 민족 문제니까 남북 간의 관계를 개선하든 이럴 논리가 이중성이 이제 드러나게 그렇죠. 되는 그런 현상이죠. 무슨 우리 헌법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헌법이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규정을 하고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못을 받고 있는데 그 안에는 북한 노동당 정권의 사회주의 전체주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요만큼의 여지도 없거든요. 그렇죠. 그건 헌법과 정면 배치되고 더구나 근대 국가론과도 배치되고 더구나 현실적으로 통일은 우리가 북한 체제를 흡수해가지고 자유통일할 수 있는 길밖에 없는데 마치 제3의 길이 있는 것처럼 그래. 뭐 그게 먼저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본 우리의 관점은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해서 본 거죠. 그렇죠.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서 그렇죠. 북한을 국가가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통일국가도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민족적인 관점에서 본다, 민족 중심으로 본다고 할 땐 애매하기 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이미 이 정권의 정책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연설에 다 반영이 되는데 결국은 대한민국은 임시국가다. 현재 이게 완전한 국가가 아니다. 그러니까 통일된 다음에 진정한 민족국가가 된다. 통일국가가 된다. 임시국가로 생각하니까 대한민국을 소중하게 모르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대한민국의 지금 위대한 70년 동안의 발전을 또 폄하하고 이렇게 하면서 마치 남북 간에서 중립을 지키려고 하는 남쪽에서 집권 세력이 된 사람이 주인의식이 없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뭐 개조를 해가지고 개조란 말 그 사람 자주 씁니다. 그 뭐 그걸 뒤집어 엎는다 세상을 바꾼다는데 그래가지고 북한 정권하고 적당히 섞는 그래서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이런 위헌적인 통일방안도 예사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만약 정책화된다면은 저는 대한민국 안에서 거의 잘못하면 내전적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글로 안 갔으면 좋겠는데. 물론 앞으로 이 현실하고 부딪히면은 그런 관념, 특히 그 바꿔지죠. 학자가 가지고 있는 그 관념이 현실과 부딪히면 되겠습니까? 그 안 되죠. 그건 뭐 현실에 맞도록 좀 수정해야 될 텐데 구체적인 이제 정책으로 대북 정책으로 어떻게 나올지가 이제 문제죠. 다시 말하면 구체적으로 이제 나오는 것이 개성공단 문제라든가 금강산 문제라든가 인도적 지원 문제 여러 가지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 그걸 이제 한다. 하지만은 이번 보니까 공동성명 보니까 이제 그 입구는 이제 동결이고 나올 마지막에 결과 나올 때가 비핵화다 이런 논리가 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동결을 전제로 해서 남북 대화를 하고 대화 과정에서 합의를 해서 출구를 비핵화로 간다. 근데 과거에 지금 1994년 이후 특히 1992년에 북쪽에서 네. 그 핵을 공식으로 발표된 다음에 강석주가 발표한 다음부터 지금까지 과정에 여러 번 이제 그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네, 네. 이 뭡니까 이 비핵화를 네, 네. 위한 특히 9.19 합의가 그렇죠. 2005년 9.19 그렇죠. 네. 그런 게 이제 됐는데 하나도 그 실천이 안 됐거든. 네. 안 됐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벼랑구 애교를 펴면서 얻을 건 얻고 한 발자국 전진시키면서 자꾸 이렇게 나왔다는 북쪽이 말이죠. 나와가지고 오늘의 ICBM 그렇게 뭡니까 단독까지 가지게 거의 가까이 왔는데 이제 북쪽이 우리하고 이번에 보니까 지난 6월 23일입니까 민화협에서 북쪽 민화협에서 발표한 그저 대남 호소문이라든가 선언문이라든가 그게 보니까 남북관 대화에서는 핵 문제를 배제한다 딱 배제. 그렇게 돼 있어요. 아홉 개 조건 나온 가운데 예. 하나가 그러니까 남북 간에는 핵 문제는 논의하지 않겠다. 예. 뭐 분명히 그렇게 나왔으니까 예. 그런 상태에서 지금 국제사회가 지금 핵 폐기를 위한 여러 가지 제재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남북 간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어떤 수준에까지 갈 수 있을까, 대단히 이제 문제가 되는데 나는 이제
물론 개성공단 같은 재건 재개되면 좋겠죠. 지금 124개 기업체가 지금 뭐 엉망됐으니까. 그런데 이제 재개한다고 할 때는 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뿐만 아니라 미국의 독자적인 금융 제재 조치에 이제 걸릴 거란 그렇죠. 말이죠. 예. 이렇게는 갈 수가 있을 건가? 저는 없다고 보는데. 예. 안 되죠. 예. 그 뭐 금융 제재 세컨더리 보이콧에 걸릴 테니까 이번에 그 보니까 공동성명 발표는 그때 바로 뭡니까 중국에 대해서 그렇죠. 제재를 걸었죠. 그렇죠. 예. 그건 뭐 분명한 거죠. 지금 중국이 약속대로 대북 제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트럼프가 시진핑한테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번 성명에도 보면은 유엔 가맹국한테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하기를 원한다는 내용까지 있어요. 그렇게 해놓고 한국만 갈 수는 없는 뭐 거죠. 금강산 개성 문을 열 수는 없겠죠. 물론 인도적인 지원이라고 할 때 한계가 있겠죠. 그것은 뭐 액수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것까지는 북쪽에서 인도적 지원 받지 말라는 게 김정은이 지금 얘기거든요. 그럼 뭐 그것까지 조그만 거 받아서 뭐라느냐. 아, 그런 게 받는 것이, 뭐, 김일성 시대에 나온 얘기지만은, 이, 저, 자유진영에, 미국의 평화적 이행 전략이 말려들어가는 것이다. 뭐 준다고 하고 자꾸 체제 내부에 예. 변화를 가져오기면 되니까, 오히려 평화적 이행 전략이 말려들어가는 거니까, 그만둬라. 이런 거, 저, 오다를 지금 내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인도적 지원 문제도 우리가 하고 싶다고, 우리, 저, 통일부에서는 지금 많이, 가는 데 대해서, 신청자에 대해서 승인을 해 줬는데, 북쪽에서 오히려 못 들어오게 그렇죠. 허락을 안 한단 말이죠. 예를 들면, 뭡니까, 8일, 뭐, 6.15 공동성명 네, 집회도 네, 네, 네. 개성에서 하자고 했는데 안 했잖아요? 네. 그리고 평양으로 하자,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아마, 김정은이로서도 우리하고의 협조가, 우리의 남북 간에 오고 가는 것이 지금 집중적으로 핵 개발에 집중시키고 있는데, 여기에 영향이 갈까봐 겁내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장관님 말씀 들으면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국면을 틀려고는 생각은 있는데 그것이 현실로 옮기기에는 이 북한 핵 문제로 야기된 국제 정세가 너무나 엄혹하다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움직일 수 있는 이 공간이 좁아진 거예요. 예, 좁죠. 이건 노무현 정권 때보다도 훨씬 더 좁아진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 거기에 벽에 부딪힐 것 같은데 두 개의 벽이 있다는 말씀인데 첫째는 북한의 벽인데 북한이 그러면은 남한과 대화해가지고 자기들이 얻을 게 있느냐 얻고 싶은 걸 과연 남한이 줄 수가 있느냐 그렇지 그 다음에 지금 만약 얻게 되면은 오히려 북한 체제 유지에도 그렇고 핵미사일 실전 배치로 가야 되는데 그 작업에 방해가 된다 그 다음에 또 얻는 것 없이 북한에 엄청난 걸 퍼줄 경우에 한국에서 여론이 그것도 문제네요. 반대로 돌지 않겠습니까? 네. 예, 여론이 중요하니까 네. 그렇게 해서 보면 뭘 할 수 있을지 그죠? 그 뜻은 참 좋은데 뭐 민족 통일 국가를 완성하자 하면 엄청난 의미가 있지만 실질 행동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난 그 북쪽의 최근의 변화를 보면서 예. 시장이 자꾸 확대되고 있거든. 지금 예, 예. 400가에 거의 가깝게 된다는데 근데 예. 쌀값이 고정적이에요. 아, 그렇죠. 이상해요. 쌀값이 안 올라가네요. 안 올라갔어요. 근데 금년도 이제 가뭄 때문에 하국 농사가 망친 모양이에요. 예를 들면 예. 감자가 뭐 조그만 씨알 같다니까 예, 예. 아마 하국이 옥수수, 감자 이런 것이 아마 우리도 지금 당했지만 예. 한 발을 피해를 당했지만은 북쪽도 상당히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런데 쌀값이 안정적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듣고 있어요. 그건 시장 덕분이죠. 그렇죠. 시장이 커지는. 그러니까 왜 안정됐을까? 네. 이 농민들이 그 포전 중심으로 맞으면 분조 도급제라고 할까? 이렇게 삼삼형제 이렇게 되니까 생산 의욕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과거에 협동 농장 체제를 그렇죠. 바뀌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좀 생산이 증가된 것 같고. 텃밭도 어느 정도 허용하죠. 그렇죠. 개인농을 허용한다는 뜻이죠. 거기에다가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저 압록강 두만강 거쳐서 이제 오고 가는 그렇죠. 물량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북한 그 도시 시민들도 도시에 사는 분들도 1996년부터 98년에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경험했기 때문에 자구책이라고 할까 그렇죠. 그런 걸 강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쌀값이 이제 올라가지 않거든. 그런데 시장에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물건은
다 좀 다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예. 거기다가 또 하나 재밌는 건, 그, 평양 시내 그 통일로라고 할까, 예, 예. 그 거리 같은 데 이제 그 관광객들이 모였는 데 있는데, 거기에 지금 식당들이, 이제 고급 식당들이 많이 생겼다 예, 그래요. 예, 예. 그게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북한은 젊은이들입니다. 예. 식사를 그, 시켜서 먹는 거 보면은, 우리 서방에서 간 사람들도 생각 못할 정도로 비싼 물건 마음대로 사먹는다는 예, 예, 거예요. 예, 예. 그리고 프리페이드, 맞아, 카드를 결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드 무슨 카드냐 했더니, 천불이면 천불 미리 넣어놓은 예. 카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과한도 내서 쓴 예. 거죠. 이건 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북한에도 사회적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렇죠. 있는 자와 없는 자. 그렇죠. 빈부격, 또 시장도 지금 단순히 뭐 물건 주고받는데 끝인 게 아니고 도매상이 생겼단 말이에요. 예. 근데 전문 상점 예. 생겼단 말이에요. 예. 그 이런 상황의 변화에다가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이 되면은 북쪽에서 고통스럽죠. 그렇죠. 계속해서 들어오면 이게 급속도로 변화될 텐데 예. 변화되는 건 체제 밑바닥이 무너지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북쪽도 지금 시점에서 남북 간간의 교류 협력을 증대시키자는 요구에 어느 정도 응이 올까 저는 그래서 대단히 관심 있게 지금 보고 있어요. 우리 강정원님께서 이제 이 안보 문제를 말씀하시다가 북한의 경제를 말씀하시는데 강정원님은 이 북한 경제를 제일 먼저 분석한 분입니다. 아까 잠시 설명드렸지만은, 1960년대 말에서, 그때 아주 북한에 대한 정보가 제한되어 있을 때, 북한의 경제력은 어느 정도냐. 한국에서는 속설이, 북한이, 70년대 초까지는 북한이 남한보다 잘 살았다. 이런 게 속설인데, 그때 정보부, 학계,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종합적인 연구를 해 보니까, 그 책에 의하면은, 우리가 앞섰거든. 우리가 60년대에 이미 앞섰다. 69년에. 앞섰고, 북한에 대한 경제력의 평가는 과대평가되고 있다. 그렇지. 근데 그게 결론적으로 맞은 게 언제냐면, 동구공산권이 붕괴되고 나서, 그렇죠. 네. 그동안에. 들어가 보니까 알겠죠. 그동안에 서방세계에서 북한, 공산당의 경제력을 평가한 걸 나중에 리뷰를 해보니까, 4배, 5배 과장된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게 밝혀졌잖아요.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고 또 하나 내가 최근에 느낀 게 뭔가 아니? 내가 그때 60년대 평가를 할 때 군사력에 대한 평가를 했어요. 아, 예, 예. 군사비. 군사비. 군사비가 GNP, 그땐 GNP가 중심일 텐데. 그렇죠. GNP 25%에서 30% 정도 쓰고 있는 것 같이 보였단 말이죠. 네, 네, 네. 근데 최근에 미 국무성에서 나온 보고들 보니까 예. GDP의 24%라고 돼 있어요. 정확하네. 그 비슷한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그만큼 집중적으로 군사비 쓰고 나면은 경제 건설 못하죠. 못하죠. 어느 나라든 못하죠. 못하죠. 내가 예. 그 역사적인 조사를 해봤더니 일본의 경우 제일 군사비를 많이 썼을 때가 일제 전쟁이에요. 노일 전쟁 때. 예. 노일 전쟁 때 예산의 51% 52% 썼더라고요. 예. 정부 예산에. 예. 그때 돈이 없으니까 런던 가서 국제 그 채권 전시 채권 그 팔아 가지고 가져오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북쪽의 경제가 되질 않죠. 예. 나는 지금 북쪽이 그런 상황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부가 너무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할 때는 남북 대화를 해서 북쪽과 교류 협력을 증진시키는 이것이 우리의 요구대로 갈 수도 없거니와 북쪽 자체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는 그런 상황 같아요. 그래서 이걸 예. 어떻게 앞으로 이게 다 안전보장과 관계되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개성공단을 재건해서 거기서 나오는 돈이 들어간다? 이건 분명히 미국에서는 안 될 거란 말이죠. 지금 뭐, 금융조치 중국에 하는 거 보니까 그 용납이 되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게 프라이어리티 넘버 원으로 이번에도 그 명시지가 돼 있으니까 여기에 중점을 두고 모든 것을 정책을 세워야 될 텐데 이 전제하에서 어느 정도의 폭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게 대단히 무슨.